자, 이번 시간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도 두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뭐, 한 문제는 이제 객관식이고, 한 문제는 뭐 주관식으로 해서 각각 출제됩니다. 자, 우선 문제 1번.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은, 승강기, 개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가 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종류와 관련해서는 뭐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실체어 리프트 등 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승강기 부품과 관련된 용어 정의고, 그래서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 그리고 부분품, 그리고 부속품. 자, 이와 같은 이제 범위가 승강기 부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나인 건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 설치는 승강기의 설계 도면 등 기술 도서 등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하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착을 할 때는 기술, 도서, 뭐 이와 같은 이제 용어, 뭐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 책임을 맡은 자는 관리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고, 관리 주체 첫 번째는 승강기, 자, 소유자가 관리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이제 승강기와 관련해서 관리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계약을 맺은 자도 관리 주체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자, 이 부분에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이제 그 부분 틀렸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승강기, 유지 관리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유지 관리도 뭐 주관식으로 해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유지 관리는 설치 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설계에 따른 기능하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관리 활동, 뭐 이 부분이 유지관리 뭐 내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은 승객용 승강기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겠죠. 자, 17회 때 이제 출제됐던 문제고, 2번, 뭐, 전망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3번, 소형 엘리베이터, 그리고 4번, 피난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5번,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 있는 네 가지는 뭐, 주로 용도가 승객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덤 웨이트가 나 있습니다. 덤 웨이트는 화물용 승강기입니다. 화물용 승강기인데 규모가 적은 소형 화물용 승강기에 해당되는 게 덤웨이트죠. 그 덤웨이트는 성격이 승객이 아니고 화물 이동과 관련된 그 같은 승강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18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래서 뭐 1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이렇게 되어 있죠.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과 관련해서 구축, 운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들 여기 뭐 정보망 명칭 이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축 운영 누가 하냐, 행정 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송강기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행정 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강기와 관련해서 제조 또는 수입과 관련해서 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은 등록이고, 이때 이제 등록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관한테 등록하도록 되어 있던 게 지금은 시도지사한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 승강기 설치가 끝나게 되면 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신고도 마찬가지로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와 관련해서 신고 시 도지사입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승강기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승강기와 관련해서 유지 관리업. 자, 유지 관리업과 관련해서도 절차 등록입니다. 그리고 등록과 관련해서도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뭐 2번, 3번, 4번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관리 주체가 정밀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밀 안전검사 받게 되면 해당 연도 정기검사 면제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23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승강기 안전 인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해서 모델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안전 인정과 관련된 실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출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승강기의 안전인정에 전부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인정 면제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니언 각각 근한자가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뭐 승강기와 관련된 행정 근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는 것,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승강기 안전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는 안전인정을 받은 후 제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심사와 관련해서는 안전 인정을 받은 이후 자체 심사는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해서 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절차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는 건 디귿 설명이 이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5번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1번은 유지관리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유지관리업과 관련해서 등록한 이후 해당되는 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뭐 폐업을 하고자 한다 또는 업무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휴업한 업무 재개 등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관련된 사항 관련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와 관련해서는 각각 날짜 30일 이내고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지관리업을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는 자본금과 관련된 뭐 법인과 관련해서는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억 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 원이 아니고 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본금 기준 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유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대수에 따라 기술력하고 유지관리 설비를 갖춰야 된다. 뭐 그런 설명이고 그 다음 이제 5번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도 승강기 관리하고 유지관리업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관리 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승강기를 관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리자와 관련해서 자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 뭐 1번은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2번은 관리 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이때는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지관리업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자 원칙은 이제 제한입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주체에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절차는 서면 동의 부분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뭐 이때 시도의사의 등록사항이고 그 다음 4번 뭐 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기준 1억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과징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유지관리업 관련해서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사업과 관련해서 정지를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게 되면 이때는 이제 사업정지 명령을 대체해서 금전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는데 이때 가하는 제재 금액을 과징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정지 처분을 대체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과징금 부과할 때 최대 금액과 관련해서는 자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에 2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 금액은 1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는 승강기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강기 안전검사 중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확히 좀 정리해 두셔야 되고, 24일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우선 뭐, 첫 번째 나에 있는 지문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를 직전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로 하냐 그 내용인데 일단 뭐 6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기검사 주기인데 앞에 승강기 이제 설치검사 받은 이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앞부분 뭐 경과 설치검사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입니다. 이때는 정기검사의 주기를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정기검사 주기는 뭐 2년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치한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자, 그래서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안전검사. 불합격한 경우, 이때는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로부터 기간은 4개월 이내 다시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검사와 관련된 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정기검사라든지 수시검사 그리고 정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했다. 그 불합격한 승강기와 관련해서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때는 주기가 4개월 이내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월 하고 앞에 6개월 두 가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뭐 내용을 옳지 않은 것 22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1번 승강기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그날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 관리 주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1번에서 이제 물어본 내용은 승강기 소유자나 또는 법령에 의해서 관리자로 규정된 자하고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도 관리 주체인지 해당이 된다. 그게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승강기 안전인정이 취소가 된 승강기의 제조 수익업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같은 모델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전인정 취소가 된 경우 자, 이때는 뭐 취소된 날로부터 경과 규정 1년 1년이 이제 경과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승강기 제조 수익업자는 승강기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서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일단 설치가 끝나면 설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설치 검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설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좀 전에 봤던 내용. 안전검사에 이제 불합격을 한 경우. 자, 이때는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되고, 재검사는 기간이 4개월 이내 재검사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4번에 뭐, 불합격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간인데, 2개월이 아니고 4개월 이내 다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뭐 정밀 안전검사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뭐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점검은 관리 주체가 매월 뭐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자체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은 승강기 관리 주체는 자체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때는 유지 관리업자에게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원래 이제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스스로 이제 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판단되면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관리주체는 자체 점검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 등이 이제 있게 되면 이때는 즉시 보수를 해야 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승강기와 관련해서 운행을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검사가 연기가 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승강기 관리 시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그리고 주의 관찰 또는 긴급 수리로 각각 군에서 점검 기록을 작성한 후 1년간 보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주체가 각각 뭐 자체 점검 실시하게 되면 전산에 의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입력하는 그와 같은 이제 전산 관련해서는 승강기의 안전 종합 정보망의 전산으로 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뭐 점검 기록을 1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존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사항을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설명,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에 부합격된 승강기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자체 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뭐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자체 점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관리체는 승강기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자체 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5일 이내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은 자체 점검 후 10일 이내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개정됐으니까 이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자체 점검 후 종전 5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제 개정돼서 10일 이내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요 사항이니까 정확히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에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이때는 수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시 검사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수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질문 좀 주의하셔야 되고, 정밀 안전 검사입니다. 그래서 설치 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가 된 이와 같은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그리고 15년 경과된 이후 정밀 안전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또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일단 주기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밀 안전검사 대상에 뭐 설치 검사 이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 안전검사 대상이고, 정밀 안전검사 받은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이제 주요 내용이니까 정확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 점검을 한 경우, 이때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 관리를 한 것으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승강기 검사 및 정밀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설치 검사에 관한 내용이고, 뭐 과거에는 이제 완성 검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설치 검사입니다. 성관계 설치가 끝낸 경우 이때 이제 실시하는 검사가 설치 검사입니다. 그다음 이제 정기 검사는 설치 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3번 정기 검사의 주기. 정기검사의 주기는 2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검사 주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관계의 이제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주기와 관련해서 일단 2년 이하, 2년 이하 범위에서 정한다. 그 다음에 4번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관계와 관련된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 안전검사. 자, 여기 이제 관련된 성관계 검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사와 관련된 권한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시도의사가 각각 검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뭐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 있는 관련된 성관계와 관련된 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 검사에 불합격한 성관계는 운행할 수가 없고 운행하려면 해당되는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만약 이제 설치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성관계 운행하지 못하고 운행하려면 설치검사 다시 받아야 되고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했다. 그럼 이때는 다시 운행하려면 수시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내용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성관계 유지관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관계 운행 관련해서 뭐 손해배상 관련해서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의무사항입니다. 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보험 가입은 강제보험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 2번 시도의사는 성관계 유지관리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 관련해서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사업정지 처분 대상은 아니고 이때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자,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행정처분. 그래서 2번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성관계 경우 임시적으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하게 되면 운행 자체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 임시 운행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성관계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경우 성관계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연기 사유가 이제 끝나게 되면 검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5번 관리 주체가 직접 성관계를 관리하더라도 성관계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성관계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 직접 관리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꼭 반드시 선임해야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이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부분, 이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이제 일반적인 원칙,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직접 승강기를 관리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임을 했거나 관리 주체가 직접 관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은 3개월 이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사항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기간 3개월. 자, 그래서 이번 1개월 이내 그와 같은 사실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그래서 2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규입니다. 승강기 관리와 관련된 교육, 관리와 관련된 교육은 일단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도 기간 3개월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를 하면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게 되어 있습니다. 24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그 다음 2번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그 다음에 3번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이 되어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5번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각각 통보사항. 그리고 이제 4번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해서 정전된 엘리베이터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기대인데, 정전과 관련해서는 갇혔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통보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4번에서 이제 4번이 통보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5번 1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뭐 내용 옳지 않은 것. 1번 좀 전에 봤던 내용이죠. 정밀 안전검사 실시한 것,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은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시도이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2번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가 끝나게 되면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설치공사가 끝나면 이때는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 검사가 아니고 설치 끝낸 경우 신고입니다. 그 이거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3번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을 한 경우 이때는 30일 이내 신고사항.
그 다음에 이제 4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지관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품질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성관계 유지관리업자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소해야 한다는 건 필요적 취소 사유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건 꼭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를 하거나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성격이 기속 처분이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재량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행정 처분 선택 뭐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에서는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가 나 있는데 2번 문제하고 4번 문제하고 6번 8번 뭐 그런 문제 좀 주의하시고 2번 문제는 좀 전에 했던 내용 설치 끝나게 되면 신고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정기검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설치 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21회 때 시험 문제고 뭐 좀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정기검사 받아야 하는 대상 설치 검사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이때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주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뭐 20회 때 시험 문제고, 과징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의 정지가, 성관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1억 원 이하, 뭘 부과할 수 있냐, 그 내용인데, 뭐 이때는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관계 안전관리법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